5월 31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9%, 0.3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지표 호조와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의 재정 부양 합의 기대감 등이 지수를 밀어올렸습니다. 영국은 0.4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76%, 0.5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보다는 크게 나아졌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 건 증가한 35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4만 4천 건은 물론이고 예상치인 34만 건을 모두 웃돈 것으로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가 5% 넘게 내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000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도 아시아 증시 부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 1분기 GDP 수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부담도 있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늘어나는 악재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옅어지면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이 예. 미국의 투자 심리 자체를 먼저 잡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본 증시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장중의 종목도 아니고 뭐 지수 자체 5%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엔화적인 일시적인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일본의 BOJ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더딘 부분이 아닌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일본 증시가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일단 주택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넘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증시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힘들 때는 역시나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도 더욱더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려감 자체가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2.5% 정도를 상승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죠. 성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4%가 성장되는데 그치면서 이 뉴스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만큼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는 크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감 자체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상승 탄력을 갖추는데 만족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국채 금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대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로금리였다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1%대를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상당히 지금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 내포했다는 게 뜻하게 되겠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완벽한 매수 심리 자체가 들어가는 시즌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심리 자체가 지금은 기준선이 될 수 있는 15,300포인트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조금 나타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작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막다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15,3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다시 한 번 더 큰 급등세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경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해서 울고 웃는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전망까지 함께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닥이 닷새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셀트리온은 이번 주 무섭게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 한 8%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만약에 코스닥 종목군을 보셨다면 상당히 암울했던 어제 하루였죠. 그만큼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는 0.7% 정도가 빠졌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셀트리온이 8%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시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된다면 더욱더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하락률은 2%대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종목군들이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만큼 파랑색밖에 안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셀트리온의 반등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절대로 셀트리온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밀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의미를 둔다면 대형 제약사 그리고 대형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이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로 남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시기는 힘들죠. 그 말씀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그냥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 제약군을 다시 한 번 더 반등 추이를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을 나타냈었죠.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지금 바이오 제약 업종을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군 중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중에 고르라면 지금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CGN 같은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반등 추이를 나타낼 확률이 조금 높지만 다른 여타의
제약업종이나 바이업종에 뭐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약업종의 상승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업종은 종목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바이오업종 내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메디톡스, 시젠 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두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끝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반도체 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관련주가 하루 올랐다면 그 다음 날은 또 반도체 업종이 하루 오르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힘든 시장일수록 그리고 올라가는 시장일수록 가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업종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테스트 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 테스트 커버리지 시장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 그리고 점유율은 4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적인 기반을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복합칩 테스트를 가능한 기업은 국내 유일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이 회사가 다른 여타의 반도체 테스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권으로 가담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D램 값의 상승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커진다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D램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PC용 D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지금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PC용 D램의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틈새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잘 공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테스트 기업들에게도 단가적인 부분 인상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분기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바로 반도체 업종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2,500원대를 지금 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과 하락 자체가 지금은 연속성을 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를 한번 더 확인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2,5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조금 더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가를 잡는다면 2,500원이죠. 그래서 제가 1,000원씩 다르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500원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매수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2,800원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곧 나올 텐데 자막을 좀 참고를 하시고 2,500원 매수가를 좀 보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38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박수권에 갇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만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 전력난 우려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도 관련 종목들,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상한가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그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좀 더 커진 상태인데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신규 건물을 증축할 때마다 건설할 때마다 새롭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주 규모가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또좀 선택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절전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 소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계 쪽이나 가정 쪽에 쓰는 가정용 전기는 이제 뭐 가격을 많이 올리고 했기 때문에 역시 기업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기업 쪽에 그 절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원전 부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좀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신규 건물 건설에서도 역시 사용이 많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수에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오면서 당분간은 강세를 좀더 띄지 않겠나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재료가 좀 발생을 하면은 거기로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요. 해서 스마트 그리드도 당분간은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지금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눌림목만 잘좀 진행을 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을 차트상으로 탈출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뭐 관련 종목들을 몇 면을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가장 먼저 역시 부각되는 종목이 옴니 시스템이죠.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상승세를 탈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만큼 또 몸집이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LS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득을 보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주가의 특성상 테마가 형성될 때는 아무래도 몸집이 좀 가벼운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박스권을 넘어선 상태고 이제 전고점 라인이 한번 저항이 남았는데 여기도 뭐 사실은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강하다라면 넘어가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텔레콤이라는 주식도 있는데요.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옴니 시스템만큼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가 아니고 개별 성향을 갖고 있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관계로 조정 시 매수라든지 아니면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신경 쓰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푸른 기술인데요. 추천하신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시면서 어제 AS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AS 내용은 기다려보자라는 거였는데 어제 찍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목표가 물론 도달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돌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네. 참 답답한 진행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최근에 그 푸른 기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그 5월 한달 동안 좀 답답한 구간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돌파가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을 겪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정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수익에 있어서 수익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그 걸림돌이 됐다든가 아니면 정체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하나씩 하나씩 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어제 수주 공시가 뜨면서 올라간 부분이 좀 커요. 하지만은 수주가 떴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타주는 것도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는 거니까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 목표가는 8,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가격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목표가를 9,000원까지 좀 더 수정을 해서 진행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포트 내에서도 이제 대응을 좀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실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를 받아봤습니다. 푸른 기술 지금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9,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시는 것도 좋은 대응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회복세를 타면서 주가가 돌파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는 조정을 좀 거쳤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줄 때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타는 흐름들을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는 관계로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고 좋은 진행을 보이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에서 7,200원 정도 조정 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아메리카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5월이 다사다나하게 갔습니다. 김보람 아메리카님 네. 결혼도 하시고요. 여러분 계좌에 공표밤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처럼 쭉쭉 내리더라고요. 어제장에서도 5% 정도 내렸는데 대표님께서는 16,000에 육박할 때도 13,500엔대까지 밀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밀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되는데요. 코스피 2000 부근에서는 현금을 챙기자라는 전략 그대로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일본 니온 증시가 니온 증시가 16,000대 이제 13,500까지 갈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580이니까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의 상승에 네, 38% 되는 그런 아주 냉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38% 빠져버리면요, 거의 먹는 거 다 토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13,000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버티지만 13,000 이하 가면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주도 동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심하다. 왜 그러냐면 일본 증시도 어쨌든 간에 그 세계 증시하고 이제 같은 주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의 이제 하락 지금 자리에서는 일본 증시가 SDF 브레이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일본 증시의 이제 떨어지는 칼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 이제 상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죠. 상해 증시 반등하는 차임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해 증시 자체가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 미미하고 이제 지금 저항 자리에 있습니다.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해 증시가 조금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 증시나 상해 증시 두 쪽 다가 약해지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조일 때는 혼조지만 한쪽 두 쪽 다가 세거나 두 쪽 다가 강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증시가 이제 지금 13,500 이 자리에서는 브레이크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어제 이제 2,000포인트 겨울렀죠. 겨울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잘했어요. 기관들이 이제 너무 잘했죠.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3조를 걸어가지고 이제 도박을 했는데
완전 기관들이 이제 풀 승리를 했습니다. 풀 승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기관들이 이제 액션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기관들이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갈 것이냐, 만약에 마이너스 간다면은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거의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자체가 전강 후향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2000포인트 자리에서는 계속 챙기자 주입니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왜 이제 챙겨야 된다 보면 실제로 이제 장기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 빼놓고 단기 포지션 갖고 있던 분들은요. 지금 선물 자체가 거의 그 이날 그 진돗개 나오는 날입니다. 진돗개 이후에 계속 전체 장 자체가 선물이 푸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물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요. 그 수익을 말하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9시에서 10시 하는 수익을 말하도록 꼭 그 노트를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좀 그 보십시오. 그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 나머지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2000포인트 사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 이렇게 현금화를 50% 이상 까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0일, 20일 이평을 놨던데 20일 이평하고 10일이 이제 갭들이 너무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갭들이 내려올 것이냐, 하나는 이제 이평이 올라갈 것이냐인데 저는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11일 이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11일 이평 자체가 오늘은 이제 1990까지 오거든요. 저 오늘 만약에 주가가 저는 오늘 10포인트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강 후약에 장중에 만약에 1990이야 만약에 내려간 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라야 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잘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기준선 상승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선행 스팬 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의 눌림목에서 계속했는데 오늘부터 선행 스팬 상승이 기준선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전환선은 이제 스톱을 했고요. 기준선이 스톱을 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스톱에 선행 스팬 원 스톱, 선행 스팬 2는 이미 스톱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자체는 일단 전환선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전환선 조정이 1985포인트, 그 다음에 기준선 조정이 여러분들이 67포인트까지 저는 온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1960포인트를 한번 깬다는 궁극주의고요. 최종 조정은 저는 221평까지 한번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좀 쉬어가는 것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 뭐 아직까지 큰 변곡점은 아닙니다. 큰 변곡점은 날수록 앞으로 한 7, 8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변곡점에서 제가 볼 때는 큰 변곡점이 7, 8일 후부터 한 15일 사이 그 한 주 사이는 크게 이제 폭풍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폭풍이 상승과 하락인데 저는 하락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몸을 조금 챙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삼성전자죠?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날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 파있어. 오늘 한번 파시고 삼성전자 단타 치세요. 삼성전자 단타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선물입니다. 선물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기관들과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코피 났어요. 코피 났는데 이제 선물이 수익이 안 나는 자리입니다. 선물이 수익이 안 나는데 이제 BWI가 올라가야 선물이 수익이 나는데 BWI가 이제 선물이 안 올라가거든요. 선물이 이제 안 올라가요. 이러면 이제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헤지라든지 양 매수 매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그 미결제 약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만기에 걸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미결제 약정이 제가 볼 때는 그 6월물 미결제죠. 7월물로 오버할 것 같아요. 미결제 늘리는 걸로 봐서.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많을 때 보통 그 선물 옵션을 많이 거는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기 때는 옵션에 변동이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옵션 하시는 분들은 수익 청산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 자체가 굉장히 뭐 괴리율이 있습니다만 괴리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렇지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괴리율을 그냥 기관들이
유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BWI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화수일 밤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를 볼 때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주봉 자체가 5분에도 이제 주가 피봇이 끝까지 거의 다 올 거 다 왔어요. 그래서 2010포인트 찍고 지금 내려오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1995포인트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뭐 급하게 뭐 빠지고 그런 장이 아니지만 그간다고 수익이 나는 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는 메뚜기처럼 뛰지 마시고 한쪽에 꿋꿋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 밤 9시 8시에 수익을 마다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 전강 후 약이다. 10포인트 정도 내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리는 현금을 챙기고 한 템포 쉬어갈 자리다. 오늘도 말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포스코 ICT입니다. 제가 네. 두 달 전에 수익을 한 12% 정도 내줬던 종목인데요. 다시 상승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IT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포스코가 대주주며 지분율이 73%인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터 등 신성장 사업을 위한 기반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패밀리 기업들과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대형 사업과 해외 사업 수출 확대, 특히 철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사업, 녹색 성장 분야도 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258%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원에서 7,900원 사이 두 번을 하시고요. 오늘 뭐 장 시작부터 치고 가면 매수하시면 되고 눌리면은 금요일이니까 오후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종가 부분에 좀 사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8,300원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 부분에서 수익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속 종목을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틀 정도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소량씩 금요일이니까 뭐 500만 원 정도씩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ICT 받아봤고요.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지난 4월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 1차 목표가 도달했죠? 네. 제가 지난달에 그 과감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기아차, 현대차를 과감히 추천했는데 현재 기아차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현대차도 40분에 한해서 약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강세인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도 약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계좌는 모든 걸 말씀드리면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꼭 챙기시 합니다. 그래서 현재 7%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현대차 사셔서 물리신 분은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한 22만 원이나 22만 5천 원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있을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오후 2시부터 합니다. 현재 반응이 솔직히 상당히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은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30분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HMC 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를 추천합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보고요. 4월과 5월 에어컨 모바일 부문 호조와 TV 부문 회복세도 기대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SK를 꼽았습니다. 불량 부품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 등에 의한 전력 수급 차질 우려로 민자 발전사들의 가동률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자회사인 SK E&S의 수혜 및 신규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진성 TEC를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캐터필러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매출에 반영되고 굴삭기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재고 축적으로 인한 부품 수요가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이녹스를 추천합니다. 이노플렉스 사업부와 이노셈 사업부가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 스마트플렉스 사업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 살펴볼까요? SM을 추천합니다. 자회사인 SMCNC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 부문의 사업 보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같은 신규 시장 개척 등의 단기 모멘텀이 가시화될 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에 이강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의 이강현입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장 출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의 어떤 부양책 유지 기대감 때문에 좀 국내 증시도 좀 오전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반면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다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IMF에서 이제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소 낮추는 모습이 나와서 중국 증시도 전일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상반된 이제 해외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이제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2000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일본 증시 좀 급락이 나왔지만은 국내 증시에 이제 크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화 약세가 좀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밴가드 수급 이슈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면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수 하단은 좀 견고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기 민감주들 쪽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롯데하이마트던데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롯데하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롯데하이마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컨센서스를 좀 다소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 실적이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일단 4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비한 10% 정도 성장세를 보였고요. 5월 달에도 10% 중반대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판매가 현재 호조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매출 전망도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품목별로 좀 따져보면 에어컨이라든지 모바일 부분 쪽에서 좀 호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TV 부분이 부진했었는데 이쪽에서 좀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2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비 일단 10%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정도 증가해서 한 8,091억 원 영업이익은 447억 원 정도로 일단은 소폭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요. 일단은 지난해 1분기부터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5분기 동안 좀 이익이 좀 감액 추세에 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추세에 있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모멘텀 이어질 것 같은데 3분기 중에는 일단 에어컨 판매 회복이 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다소 감소세를 기록했던 김치냉장고 판매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한 7.6%에서
영업이익은 한 2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전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90% 가까운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차익금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평균 차익금 자체가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달금리도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 비용만 전년 대비 333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목표 주가보다 상향을 해서 이번에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만 있는 거지만은 롯데그룹과의 어느 정도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 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황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앞서 출연한 전문가들 출발은 좋을 것이다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예상지수 코스피는 2001포인트로 어제보다 0.05% 정도 오른 수치가 일으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오른 5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들을 체크해보면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막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살펴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경제지표의 발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오늘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늘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그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예비 판결을 내린 바는 있지만 일단 최종 판결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죠. 현재 지금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ITC는 애플의 아이폰과 또 아이패드에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원전으로 인해서 요즘 시장이 많이 시끌시끌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발표는 제가 볼 때는 대안책은 스마트 그리드와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거기서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미국은 이제 4월달 개인 소득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의 발표. 또 5월 미시건대에 대한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유로존으로 넘어가면 4월달 실업률과 5월달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예비치가 발표될 것이다 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본 쪽에서 대거 경제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4월달에 대한 지표인데요. 4월 CPI, 실업률, 산업생산,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지표, 그 다음에 가계지출과 건설 수주,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시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5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31일이죠. 오늘 5월 31일을 이제 기준으로
코스피의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 대한 변곡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예상 지가 지수가 2001포인트로 좀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582포인트 또 강보합 출발 예상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라면은 2030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1950포인트 그리고 뭐 1930포인트 구간대에서도 2000포인트는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월말 효과가 과연 나타날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쪽에 조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표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수급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인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기준을 어제와 또 어저께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2000포인트를 안착해 놓았을 때 약 수급이 약 한 4,900억 정도 매수세가 연 이틀 동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매도에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에 대한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바스켓 매매 징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바스켓 매매는 기관과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모릅니다.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15종목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주문을 넣거나 매도주문을 넣는다는 것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방향성이 매수 쪽으로 안 나타날 경우에는 지수 하락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그동안에 누적되어졌던 매도 물량들을 좀 청산을 하긴 했지만 지금 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지수의 상승 어느 한 구간에 올라가면서 그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제가 매도 시황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더라면은 이번 시황에서는 2000포인트와 2030포인트에서는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지수는 다시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 구간을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시작은 시작 시가 기준으로부터 전중 후 약장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놓고 볼 때는 전중 후 강이나 혹은 전강 후 강을 보는 게 맞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좀 반대로 전중 후 약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자라는 시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이랬어요. 일단 두 달 만에 보는 앞자리 수 2라는 숫자에 크게 들뜨지는 말고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2000선 위에서 현금을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출발해 보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